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자, 이번 주도 블랙로드의 새로운 커피가 출시됐습니다. 요 커피 드립니다. 여러분의 커피 경험을 위해서 한번 구매해서 매주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그리고 지금 시점에 딱 중요할 만한 컨텐츠인데요. 반드시 읽어봐야 될 커피 서적 8가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십 권의 커피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보면 좋을 만한 책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가 가장 최근에 나왔지만 극악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바로 The Physics of Filter Coffee입니다. 조나단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만든 책인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원래 이 사람의 글을 블로그를 통해서 영어로 굉장히 힘들게 읽어왔었는데 커피 리브레에서 한글 번역본을 출시했습니다. 커피 브루잉이라는 굉장히 심플한 이름으로 말이죠. 커피 추출 자체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커피 추출을 왜 이렇게 해석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딱 보고 나면 왜 풀어내지 못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커피 추출 하나를 해석해내는데 유체학학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물리학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풀어내지 못해서 답답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해답지가 될 수가 있지만 해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풀어내지 못해서 답답했던 분들에겐 좋은 해답지가 될 수는 있지만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이제 모든 수식 같은 것들까지 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진지하게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죠. 제목도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이 책도 커피 리브레에서 출간했던 책인데요. 사실 저자들은 다양한 이제 논문들을 좀 합쳐서 만들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첫 번째 책부터 두 번째 책까지 커피 리브레가 출판했다고 하지만 커피 리브레는 거의 이제 번역을 한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다른 결들의 책인데요.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책은 매 챕터마다 굉장히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탄탄한 근거와 논문으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막 어떤 책들을 보면서 근거 없이 그냥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들을 많이 봤다면 이 책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할 만한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그냥 좀 다른 책들을 다섯 권 보는 것보다 이 책을 다섯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로스터라면,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로스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필독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스칼라오의 로스팅 컴패니언이란 책과 커피 로스팅 베스트 프랙틱스란 책입니다. 로스팅 컴패니언이 초반에 나왔던 책이고요. 커피 로스팅 베스트 프랙틱스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둘 다 스칼라오의 책인데 또 커피 리브레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커피 리브레의 책만 소개시켜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실제로 그들이 너무 번역을 잘하고 있어요. 감수도 잘하는 편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책들을 한글 번역본으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편이죠. 이 두 가지 책에도 스칼라오가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이 근거가 철저한 과학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스칼라오의 경험에 기반된 것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스터들이 소통하는 바에 의해서는 이런 용어나 이런 개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책들을 읽지 않고는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이 책들을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행스럽게도 이 다른 책들과 좀 결을 달리할 만한 커피 퀄리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커피 플랜트라는 회사에서 출간하는 책인데요. 마뉴엘 디아즈라는 멕시코의 박사님일 거예요. 그분이 커피 분야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풀어낸 책들입니다. 생두에 대한 거, 품종에 대한 거, 가공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출시한 커피 퀄리티 3는 커피 로스팅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스칼라오에 의해서 이제 지배받고 있던 로스팅 업계가 또 다른 권위자에 의해서 좀 해석되는 로스팅 방법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쪽도 과학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경험이나 이분이 사용했던 로스팅기에 기반된 사실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로스팅에는 좀 적용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은 사이즈의 로스터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통용되는 이론들이 잘 적용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상기하고 또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책은 제임스 오프만 형의 책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형이라고 불러야 되죠. 커피 아틀라스입니다.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지금 많은 책들이 절판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이 책은 정말 커피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잘 다루고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커피 유튜버 중에서 한 분이죠. 이분의 좀 과거 행적들을 좀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이 커피 산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정리를 해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책 이름 자체가 이제 커피 아틀라스죠. 지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책도 그런 산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도 다시 또 스칼라오의 책입니다. 프로페셔널 바리스타인데요. 이 책 또한 사실 절판이 되어서 구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판된 책 어디서 구하냐, 중고로도 구하고 실제로 중고 가격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사실 에스프레소에 관한 책들 중에서는 이 책이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석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칼라오의 특성상 또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과 화려한 용어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이미 커피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결의 책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의 다구치 마모르 선생님의 커피 대전이란 책입니다. 그냥 커피 대전과 스페셜티 커피 대전 두 권이 있는데요. 그냥 커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거의 삶이 좀 담겨 있어요. 사실 서양의 과학적인 어떤 커피 이론들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커피를 해온 일본의 스타일은 또 어떤 것인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다음에는 스페셜티 커피 대전이란 책을 출시를 했는데요. 게이샤에 대한 얘기나 새로 나오는 커피들에 대한 얘기도 좀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일본의 이 다구치 마모루 선생님의 바흐커피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그 추억과 그때 마셨던 정말 전통적인 커피부터 새로운 커피들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 스펙트럼에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책도 꼭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사실 커피책 중에서 이 책 지금 빼놓을 수가 없죠. 오히려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서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티스틱 커피 듀오를 주창하고 있는 메시커피의 OES벨트 커피입니다. 이 책을 보면 왠지 모르게 커피라는 업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힙해 보이고 커피가 너무 재밌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커피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만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보다 즐기는 게 우선인 게 바로 이 커피라는 분야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정말 요즘 다양한 사람들이 커피책을 많이 출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만한 그런 책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 구독 하셔야 되겠죠?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